더불어민주당 원창무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중도 선착장과 레고랜드를 잇는 400m 보행 현수교를 설치하면 우려되는 교통 혼잡도 막을 수 있고 관광 명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원 후보는 이어 3천석 규모의 수상 공연장을 레고랜드와 마주보는 중도 선착장 부근에 건립하면 춘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고 공약했습니다. 원 후보는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원주를 천지 개벽한 추진력으로 강원도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.